안녕하십니까? 나우트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이 맞는지를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아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리 뭔가 뭐 however 같은 게 튀어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We must balance too much information versus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simple.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는 조절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만 사용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검토한 것에 맞추어서. 오케이, 다 했나요? 그 뜻인가요? 뭔 소린데요? 두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정보 속에서 옳은 정보만, 정확한 정보만 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 취지는 잘 파악했고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 Balance A versus B가 뭘까요? A에 맞춰 B를 줘. 뭔 뜻일까요? 그 다음에 using은 왜 적고라진가요? 유징은 왜 적고라진가요? 동영상 키핑은 왜 적고라진가요? 왜 얘는 심플리가 아니고 심플인가요? 자, 일단 versus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versus가 뭐예요? versus? versus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도 쓰죠. 뭐뭐 대 뭐뭐, 뭐와 뭐를 비교할 거나 뭐 같이 놓고 뭐뭐뭐 뭐. 보통 권투 시합 같은 거할때 누구누구 대 누구누구 할때이 versus를 쓰죠. 그래서 balance A versus B는 A와 B의 밸런스를 맞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 A 자리에 속한 것과 B 자리에 속한 것만 찾으면 이 문장은 간단한 문장입니다. A 자리에 속한 건 뭐예요? Using only the right 아니죠. Too much information이죠. Balance A versus B라니까요. A와 B의 균형을 맞추자고. A 자리엔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이게 밸런스 A vs. B의 A고, B는 뭐가 있습니까? Using only the right 유징부터 시작해서 심플까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과 이것의 뭐를 해야만 한다?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와, 그러면 뒤에 B 자리에 있는 거 뭐? 동명사죠, 동명사.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왔으니까 이걸 보고 병렬 구조랍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에 여기에 A 자리에 뭐가 왔어? Too much information에 명사가 왔죠. 그럼 B 자리에도 뭐가 올 수밖에 없어? 명사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명사, 동명사. 그럼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만 하는데 뭐와 뭐의 균형을 맞춰야 되냐? 너무 많은 정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뭔가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 했는데, 너, 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오직 적합한 정보만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적합한, 여기에 요 말도 중요해. 오직 적당한 정보만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의사 결정 과정, decision making process를 심플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정보가 막 이만큼 있어. 근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정보만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keep A 어떤은 A라고 하죠. 그래서 5형식 중에서 총 몇 가지 유형이 있느냐? A 유형, B 유형, C 유형으로 나눕니다. A 유형의 대표는 콜 AB죠. 콜 AB. So A is B.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이죠? So A is 어떻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근데 C 유형도 다시 기본 형태인 want A to do와 make A do와 CA do 또는 CA doing. 이렇게 다시 C-1, C-2, C-3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자, C의 공통점은 이거 5형식이니까 전부 다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겁니다. C 뭐야? 5형식의 첫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B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to 부정사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거나 사역 동사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아니면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나는데 그 중에 이거는 O-B에 속하는 경우죠. 몇 개의 어떤.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읽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답일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D 인터넷이 나옵니다. D 인터넷의 또 다른 별명이 정보의 바다죠. 그럼 인터넷 속에 too much information 있는 거죠. The internet has made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on any issue that we think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뭔 소리고? 인터넷은 만들어 왔다. 근데 너무 많은 무료 구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무료 정보들을 어떤 이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만 모든 것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세요.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잘하던데.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뭔 소리인지 이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리 단순하게 정리 글의 내용 정리 정리. 응? 오케이. Information하고 available 사이에 오케이. 쪽지는 보내놨어요. 짧고 which is가 생각했죠. available 뜻이 뭐예요? 형용사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려면 사이에 직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겠죠. 선행사가 뭐예요? So much free information. 단수니까 그래서 is고 fact니까 is죠. has.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원래 있으면 안 되네.
오케이, 그럼 any issue, on any issue의 뜻이 뭐예요? any issue, any issue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럴 때 any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girls can do anything이 뭔 뜻이에요? 어떤 거라도 그럼 any issue가 뭐였어요? 어떤 이슈라도 that에 대한 얘기 접속사 되시다? 겉 만드는 되시다? We think 뒤에 네 뭐한데 it에 대한 얘기 한 문장 전체? 아니죠. 인포메이션 프리 인포메이션 되죠. So much free information 되시면 맞죠. 난 to make a decision,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in order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죠. 오케이. 정리하면 이거죠. 인터넷에서 뭘 갖고 있다. 뭐 has plus made, has pp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다. 입니다. 인터넷이 생산해 왔답니다. 뭘 생산했답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료 정보를 생성해 왔대죠. 이 책이 왜 이렇게 됐냐? 책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 조심해. 너무나도 많은 공짜 정보를 만들어. 어떤 공짜 정보? 어떤 이슈에 대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정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에?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고? 뭐를? 모든 정보를. 그 모든 정보를 한번, 아, 이것도 한번 결정하는데 뭐 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모두 다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를? 무료 정보를 엄청나게 생산해 왔다. 그럼 대신 뭐 안 되시겠어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부정적에 대해, 부정적에 대해. 이 선행사 어디 있습니까, 선행사? So much free information이죠. 그쵸?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한다면, 얘, 이렇게 돼서 얘를 꾸며주고, 얘,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라면, 얘를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만들어서 어딘가 대 뒤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을래? 넣을 데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건 동격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인데 누가 뭐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정보들을 all of the information을 뭐 해야만 한다? 생각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뭐 하기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 이번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 어떻게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용 식탁을 사려고 그런다.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뭐 블로그에 뭐 이런 뭐 롤링 테이블은 이런 점이 좋아요 근데 이런 점이 나빠요 아니고 뭐 폴딩 테이블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빠요 다 읽고 있으면 결국은 뭘 사야 될지 아 롤링 테이블 사야 되나 폴딩 테이블 사야 되나 결정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무선 이어폰을 사고 싶어. 어 막 인터넷 검색해 봤어.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어 뭐야 뭐 이어팟이 뭐 이어팟 맞나? 에어팟이 뭐 이런 점이 좋아요 저런 점이 나빠요 뭐 이게 좋아요 구려요 예쁘잖아 간지나잖아 결국 간지다 어 이런 얘기하잖아. 아 근데 뭐 음질이 구려요 뭐 방수가 안 돼요 뭐 배터리 다 되면 뭐 교체 못 해요 막 이런 정보들 막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속속 뽑아가지고 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하는 게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너무 많은 정보,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어떤 주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 저, 이 정보, 뭐, 에어팟 딱 주제 쫙 나와. 이거 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a decision what to buy. 뭘 사야 될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호가 떴어요. 원인과 결과죠. 인터넷에 너무 정보가 많은 게 원인이 돼서 so 뒤에 결과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등부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sensitive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단순화 시킬지. 이 문장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왜 내가 단순화 만든, 왜 이해, 정리해서 말을 못했는지.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문법적인 이유 때문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 이 that 이거 보고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 그냥 중요한 거 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that we think는 없어도 돼. That we,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모두 다 고려해봐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없음, that we think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So much free information that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삽입구라 그래. 삽입구는 크게 안 중요해. 내용 파악하고 얘가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우리가 모두 다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공자 정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삽입구는 무시할 줄 알아야 돼. 당연하고. 됐습니까? So, 자, 일단 정보가 많다는 게 원인이 돼서 so 결과 나옵니다. We keep searching for answers on the internet.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답니까? 인터넷에서 해답을 찾는 데죠. 소칭에 대한 얘기. 검색하는 거. 동명사고. kee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to search가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아, 이 정보를 모두 다 한번 읽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계속 뭐 한다? 찾아본단 말이죠. keep doing. 계속 뭐 한단 말이죠. This makes us information blinded like deer in headlight when trying to make personal business or other decisions. 이것은 전부 다 우리는 정보의 우막에 하이라이트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오케이, 정리. 너무 많은 정보가 말기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방해. 오케이, 그렇죠. 그럼 디스에 대한 얘기.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여기에 the internet부터 시작해서 뭐 so we keep searching for answers on the internet까지가 디스로 축약된 거죠. 정보가 너무 많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두 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다. 이러한 상황이. 그 다음에 또 5형식 문장 나왔죠. make a 어떤 상태. so we are information blinded. 5형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 information blinded 상태가 된다. 그럼 벌써 이제 네가 생각하던 그 답이 그 답이죠. 어느 게 답이에요? 3번이죠. 됐습니까? 문제는 어렵진 않아. 됐습니까? 마틀? 오케이. 자,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뭐, 일단, 예, 왜는 왜 이 꼬라지야? 예, 분사구문이고요. 동명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사구문이고요. 친절 버전 분사구문인 거야, 이거. 얘 없어도 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 다음에 얘는 시험삼아 해보다야 노력하다야 노력하다 투두가 왔으니까 여기에 두잉이 오면 시험삼아 해보단데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이 이상해졌어.
뭐 할 때 결정을 하려고 make decision의 뜻이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하다죠. 그러니까 when trying to make decisions 하면 결정하려고 애쓸 때가 되는데 어떤 결정? 개인적 결정, 사업적 결정 또는 다른 결정을 하고자 애를 쓸 때. 얘도 애를 꾸미고 얘도 애를 꾸미고 얘도 애를 꾸미고 얘도 애를 꾸미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 사업적 또는 다른 결정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이 이상했어. 이렇게 돼야지. 어떤 누구처럼? 해석, 이 뒤에 뜻이 뭔데? 사슴. 사슴이에요? 그래. 사슴인 건 아는데, 여기에 뭐 사슴이 뭔가? 누구처럼? 헤드라이트 속에 있는 사슴처럼. 자, 여기에 헤드라이트는 뭐야? 불빛이지. 그러면 헤드라이트는 불빛의 양이 많아 적어? 많죠. 그리고 사슴은 야행성이야 주행성이야? 주행성이죠. 낮에 다니고 밤에 숨어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적당할 땐 사슴이 뭘 잘 보고 잘 돌아다녀. 근데 얘한테 갑자기 헤드라이트 쫙 비추면 눈이 부셔서 안 보이잖아. 그 상황을 얘기한 거죠 지금. 헤드라이트가 too much information이고 우리는 이 디어가 too much information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일단 답은 그 이 뒤에 however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첫 문장 기술이 의심스러운 장점을 갖고 있다 했으니까 뭐 좋은 장점이 아니고 장점인 것 같은데. 아, 인터넷 정보 많아 장점이죠. 근데 그게 꼭 좋지만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핵심어가 doubtful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To be successful in anything today,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in the land of the blind, a one-eyed person can accomplish the seemingly impossible. 오늘 어떤 일을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눈먼 땅에서는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정리. 단어를 몰라서 지금 해석 못하고 있잖아. 그럼 정리해줘, 정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정리. 오케이, 단어 keep in mind 명심하다. 그 다음에 accomplish 성취하다 같은 말. achieve seemingly. 오케이, 그 다음 문법 any. 아까랑 똑같은 애니. 그 다음에 that. Keep in mind that. 뒤에 있는 that에 대한 얘기. 명사,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that. The blind에 대한 얘기. Blind people.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지. 아까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떤 것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keep in mind의 목적어가 that절로 온 거고 that 이하라는 사실을 keep in mind가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진 거예요. that 이하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In the land of the blind, 눈먼 사람들의 나라에서는 누가 한쪽 애꾸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룩할 수 있다? 뭐를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겉보기에 아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일을 누가 애꾸인 사람이 그나마 오히려 블라인드보다는 한쪽 눈이라도 있는 게 낫겠죠. 이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면 어때요? 잘 보이겠죠. 눈을 감고 있으면. 근데 여기에 information blinded라고 했죠.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정보 너무 많은 정보에 치여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야. In the land of the blind에서 이 말이. 그럼 one-eyed person은 뭐 하는가? 정보를 반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랑 이어지는 거냐? one-eyed person이 뭐랑 이어지는 거냐? 저 위에 보면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imple 하는 사람이 one-eyed person이란 말이야. 오직 저 필요 right이 적합한입니다. 여기서 오직 적합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뭐 할 수가 있다? 성취해낼 수가 이룩할 수가 있다. The one-eyed person understands the power of keeping any analysis simple and will be the decision maker when he uses his one eye of intuition. 어쩌면은 받은 사람은 이해한다. 단순한 동선 연구와 자 계속해서 내가 아까 전에 5형식이란 얘기를 해줬는데 5형식 문장을 5형식답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힘? 파워. 아 그렇게 돼요.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가 그의 종을 직관의 종을 사용할 때. 그 이 간단한 문제에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어? 애널리시스 단어, 애널리시스. 단어도 빨리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인투이션 직관이고요. 얘는 왜 심플리가 아니고 왜 심플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keep a 어떤 앞에 keep a 어떤 어떻게 해석했어요? a를 그러면 keeping an analysis simply 뭐겠어? keep any analysis simply 뭐겠어? 뭐 간단한 분석 연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석 연구를 간단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will be the decision maker up end 하고 will be the decision maker 사이에 뭐가 생겼댔어요? 더 one-eyed person이 생략됐겠죠. The one-eyed person이 생겼는데 얘를 왜 power of에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뭐 애꾸인 사람이 뭐한다? 이해한다? 뭐를 이해한다? 어떤 분석이라도 어떻게 유지시키는 힘? 단순하게 유지시키는 힘이란 얘기는 어떤 분석을 단순하게 유지시키는 장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의사결정자가 될 거래죠.
언제 그가 직관의 한쪽 눈을 사용하게 됐을 때란 얘기는 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일 때 그는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는 조건이라면 어떤 여기 애널리시스가 뭐예요? 애널리시스 어? 뭐에 대한 애널리시스겠어? 인포메이션에 대한 분석이겠죠. 정보에 어떤 정보에 대한 분석이라도 단순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힘을 이해하고 있는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 액구눈인 사람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의사결정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야 돼. 그래서 30에서 단어장 했는 거 단어장 내 꺼내놓으라 그랬죠. 밸런스 A vs B 있습니까 단어장에? vs는 있는데. 그래서 뭐? 그쵸. 지금 5형식 문장의 해석도 엉망이고요 지금. 어? that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진 것도 어버버거리고 있고요. 헤드라이크 속에 있는 사슴처럼이 뭔지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고요. 똑바로 하세요 해석 좀. 아 그렇습니까? 부족합니다. Most of us are suspicious of rapid cognition. 대부분 신속한 결정을 의심한다. 읽고 해석하기로 했죠. 계속해서. We believe that the quality of the decis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time and effort that we went into making it. 우리는 수준 있는 결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과 노력에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데 That's what we tell our children.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Haste makes waste. 속으로 미스라기는 뭔가. Look before you leap. 돗자리도 건너기 전에 두려워라.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해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We believe that we are always better off reading as much as information as possible and spending as much time.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항상 더 나은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많은 정보와 마음은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써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많은 수고를 들여서 But there are limits. 하지만 그런 순간이 있다. Participate in time driven. 시간에 특히 시간에 좋기는
critical situation, 심각한 상황이. In time-driven critical situations 이렇게 이런 동물이죠 지금. 네. 알맞은 말 넣어서 읽으세요. When haste does not make waste. 페이스트가 아예 서두름이 쓰레기를 던지지 않을 때 When our snap judgment and first impressions can offer better means of making sense of the world 순식간에 내리는 판단이 판단일 때 그리고 첫 번째로 주는 인상이 더 나은 주관과 그리고 단어를 파악하는데 제공할 수 있다. 거기 word가 있나요? word가? word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어? word하고 world도 뭐 똑같아 보입니까 지금? 어? 계속 하세요. So members have somehow learned this lesson and have developed and sharpened their skill and great cognition. Cognition. 생각한 인식을 연마하고 결국 그들의 수업을 배우고 첫 문장 Be suspicious of 일단 단어부터 Be suspicious of Rapid. Effort. 무력. Haste. 서두르. Leap. 뛰다. Judge. 한가. Better off. Gather 모으다 consideration 수고 응? 수고? 심사숙고겠지 심사숙고 consider가 고려하다니까 consideration 심사숙고겠지 깊이 생각함 particularly critical snap judgment snap photo impression offer means make a sense of the world somehow 어떻게 해서든 develop 개발하다 이 지금 이 수업하면서 세 번 나왔어 develop sharpen skill most of us are suspicious of rapid cognition 우리들 대부분은 빠른 인식에 대해서 의심한다
뭔가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뭔가 판단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한다. 저러면 경솔한 판단일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첫 문장이 이런 냄새를 풍기면 뒤에 가서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해서 당연한 빨리 판단 내리는 건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 얘기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로 흘러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걸 보고 general belief라 그래. 일반적인 신념,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우리가 뭐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늘 생각하고 있던 걸로 글이 시작되면 당연히 뒤로,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뒤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빨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 했어.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general belief, 일반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We believe that quality of decis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time and effort that went into making it. That에 대한 얘기. We believe that에 대한 얘기. 접속사. 겉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related to. 뭐뭐에 관련이 있는. 뭐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effort 뒤에 있는 t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주격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making it에 대한 얘기 decision 됐습니까? decision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go into 투입되다 들어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that er를 믿고 있는 that er 뭐 quality of decision 뭔가 뭐, 좀, 이제, 뭐, 잘된 결정이라 하면 되겠죠. 잘된 결정은, 퀄리티가 있는 decision은, is directly related.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뭐랑? 시간과 노력과 직접 관계가 있다. 시간과 노력이 선행사고, 시간과 노력은 노력인데, 뭐한, 그것을 만드는데 투입된, 들어간, went into 했던. 그럼, it이 결정이겠지, decision.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general belief라 그래서 일반적 믿음,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가 좋은 결정이 뭐랑 직접 관계 있다, 시간과 노력과 직접 관계가 있다, 뭐 하는 데 투입된 그 결정을 내리는데 투입된 시간과 went into making the decision hand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과 노력이 그 결정의 퀄리티와 직접적 품질과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타임과 에포트가 많이 들어가야지 디시전의 퀄리티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that에 대한 얘기는 앞 문장 뭐 위부터라기보다는 that부터 시작해서 it까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그 결정의 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잇따라 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속담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낭비가 돼. 뛰기 전에 잘 살펴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잘 심사숙고해. 잠깐 멈추고 생각 좀 해라. 나는 겉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빨리 판단하지 마. 이게 전부 다 rapid decision, rapid decision. rapid 하면 waste만 만들어진다. 서둘러서 행동하면 그르칠 수 있으니까 어떤 행동하기 전에 잘 살펴봐라. rapid decision 하지 말고 잠깐 멈춰 생각 좀 해라. 그냥 빨리 뭔가 커그니션을 해버리면 인지하고 뭐 판단 인지하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 뭐저 제너럴하게 그냥 늘 사람들이 굳이 얘기하는 당연 그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 We believe that we are always better off gather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nd spending as much time as possible in careful consideration.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겉 만든 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gathering은 better off의 목적어 될 동명사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이 better off의 목적어가 gathering
And 여기에 we are always get better off spending 이렇게는 병렬 구조. 그래서 여기 spend가 오면 안 되는 거. Better off gathering and spending. Better off spending. Better off의 뜻이 뭐라고요? Be better. 뭐? 오케이, 우리가 항상 뭐 한다? 하는 편이 더 낫다. 뭐 하는 편? gathering 하는 편이 더 낫고, spending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반, we believe that 이런 거 나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글 쓴 사람이 깨고 싶어 하는 거. We believe that. 그러니까 냄새가 팍팍 나는 글인 거예요. We believe that 이런 거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거를 깨고, 깨부수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겠구나. 난 냄새가 딱 나야 돼요. 우리가 항상 모으는 편이 더 낫다. 뭐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는 편이 더 낫고 또 뭐 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결정 여기에 consideration은 곰곰이 생각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말이야. 그래서 심사숙고하는데 라고 하면 되겠어. In careful con. 심사숙고하는데 가능 또 as possible 나왔으니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뭐 하는 편이 낫다? 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어떤 careful consideration for decision 결정을 위해서 뭔가 곰곰이 생각할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이 낫기도 한다. 이제 but 이게 however 역할을 말 however.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주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뭐 general belief를 얘기한다 해서 누구나 그냥 막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아는 거. But there are moments, however there are moments.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Particularly in time-driven critical situations. 그런 때가 언제 있잖아요 라고 한 거야. 언제 그런 때가 언제 특히 있다? 특히나 시간이 쫓기고 중요한 결정에서 상황에서. 그리고 또 뭐 할 때 when haste does not make waste. 누가 뭐 하지 않을 때 서두르는 게 낭비가 되지 않을 때 계속 이어집니다. when 그러니까 자, 이 빈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 해석하고 똑같은 요 부분 있죠. 지금 when부터 시작해서 world까지 얘랑 똑같은 취지인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얘는 얘부터 선택지부터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 파악이 돼야지 고를 수 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아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 when부터 시작해서 월드까지랑 똑같은 여기에 그러면 when our snapshot지만 then first impression. 자 여기도 보세요. 아까 해석이 주어가 어디까지였냐면 our snapshot지만 then first impressions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빠른 판단과 첫 인상이 뭐 할 수 있는 더 나은 수단을 줄 수 제공해 줄 수 있는 때. 모의 수단,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making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라는 얘기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해 될 때. 그러니까 뭐야, snap이란 말과 first란 말이 있어. 전부 다 rapid랑 통하는 말들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 나머지 it is never too late to learn. 이건 뭔 소리야? 절대 배우기 늦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늦더라도 배우는 편이 낫다는 얘기. 배움에는 때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망하는 건 아닐 때란 뜻이 와야 되겠죠. 이건 서두른다고 망하는 게 아니란 그거와 관계 없는 얘기고. Many hands make light work. 많은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이건 뭐의 중요성? 협동의 중요성이니까 서두른다고 망하지 않아요가 아니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게 그리고 꾸준한 steady 꾸준함이 경기를 이긴다. 이거는 이 글을 쓴 것과 정반대되는. 혹시 4번 골랐나요? 몇 번 골랐어요?
You don't judge by appearances. 뭔 소리? 너의 경험, 아니 외모로 판단하지 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정 반대되는 얘기인거죠. 이거 겉만 보고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 벗이 벗 뒷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서둘러라, 빨리 해라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여기 스냅 줬지 먼저 first impression 이런 말들. 그러니까 뭐가 뭐 그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시간에 쫓기고 중요한 중요한 상황일 때, 또 서두르는 게 낭비가 되지 않을 때, 빠른 판단과 첫 인상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making sense of the world 하는 데 있어서 better means를 offer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Now, survivors have somehow learned. 생존, 살아남은 녀석들은 어쨌든 동 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배워왔다. 그리고 this lesson이 이 수업이 아니고 이러한 교훈이죠. 이러한 교훈의 내용은 뭐예요? this lesson이 가르치는 게 뭐야? 빠른 결정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lesson.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urvivors가 동사가 계속 안 끝났어. Survivors가 have learned 했고, have developed 했고, and have sharpened 되었단 말이야. 생존자는 어쨌든 이러한 빠른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것을 배워왔고, 또 발달시키고, 또 날카롭게 했어. 뭐를? 그들의 기술. 뭐의 기술? 빠른 인식의.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것을 해왔다. 빨리빨리 해서 살아남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2번. 자, 그래서 아까 이 글도 봤지만 이런 글이 있단 말이에요. General belief.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다들 생각하는 걸 얘기 시작하면 이 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는 글로 간다고요. 그래서 참 앞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l mammals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set up on their own at some point. 모든 포유 동물들은 그들을 떠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떤 시기에 자유가 자유가 있다. 네가 읽어야죠. But human adults generally provide a comfortable existence enough food arrives at the table. Money is given at regular intervals. That bills get paid and the relative electricity for the TV does usually run out. 그러나 인간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제공한다. 편안한 생활, 충분한 음식이 식탁에 도착하기, 돈이 일정 기간마다 주어지기, 청구서가 지불되기, 그리고 전기가 전기가 통해서 TV가 보통 켜지 않는다. If teenagers doesn't build up a fairly major disrespect for and conflict with their parents or careers, careless, they never want to leave. 만약 10대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키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 또는 부모들과 갈등이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사실, in fact, falling out of love with the adults who look after you is probably a necessary part of growing up. 사실, 너를 돌봐주는 어른들과 손을 떼는 것은 아마 너의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필수 요소이다. Later, when you live independently,
independently. Independently away from them. You can't turn to love them again because you want me to be quiet to get away from them. 네가 그들에게 독립했을 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and you can come back sometimes for a home-cooked meal. 그리고 너는 집밥을 먹으려고 가끔 자기 집에 들어온다. 오케이, 잘했고요. need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말은 have to, must죠. have to, leave, must leave their parents. 그 end하고 setup 사이에 all mammals need to, they need to. 아, 단어 말했군요. 단어 setup 자립하다. 원래는 설치하다. 그 다음에 generally 일반적으로 provide 제공하다 existence 생활. 존재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존재, 있음, 존재함. 생활은 뭐죠? 생활이란 뜻도 있고요. 일반적인 뜻은 존재함, 있음. 그 다음에 at regular intervals. 일정 기간마다.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해석이 이상했죠. Electricity for the TV doesn't run out. Electricity? 전기. Run out? 끊기다. 다 되다. 뭔가 run out of battery. 배터리가 다 run out of time. 시간이 다 되다. 뭐가 다 없어지다. Build up? 뭔가를 키우다. Fairly? 매우.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Fair하고 fairly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Fair의 뜻은 뭐예요? Fairly는? quite나 pretty의 뜻입니다. 꽤. 그 다음에 major, disrespect, 그래. major의 뜻은 big의 뜻이고요. conflict, fairly하고 fair는 아무 관계 없고, fair는 공평한이고, fairly는 꽤. 그래서 quiet하고 pretty하고 같다고요. Q-U-I-T-E, quiet 말고 pretty cold 할 때 했던 그 pretty. fairly cold, quite cold, pretty cold. 꽤 추운. 공평하게 추운 게 아니고요. fair가 자기 혼자 공평한도 하고 공평하게도 합니다. fairly 중요한 단어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fair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 near하고 nearly 아무 관계 없고요. high하고 highly 아무 관계 없고 fair하고 fairly 아무 관계 없습니다. highly는 very란 뜻이고 그 다음에 nearly는 almost란 뜻이고요. near는 가까운인데 그 다음에 conflict 갈등 그 다음에 in fact fall out of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죠. fall out of. look after. 돌봐주다. probably. probably. 아. necessary. 필요하다. grow up. 자라. necessary는 필요한이겠죠.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홈쿡드 밀 오케이. 모든 포유동물들은 그들의 부모를 떠날 필요가 있고 또 set up on their own 자기 스스로 뭔가 생활을 뭐 설치하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자기만의 생활을 해낼 필요가 있다 at some point 어느 순간 but human adults generally provide a comfortable existence 그러나 인간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주는데 뭘 주느냐? 편안한 생활을 준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enough food arrives on the table. 충분한 음식이 탁자 위에 도착하고 수동태
뭐 돈이 주어지고 at regular interval 일정한 기간으로 the bills 청구서가 get paid 뭐 휴대폰 요금 부모들이 내주고 get paid 하고 is given 하고 공통점 다 여기에 are paid 해도 되는 get 어떤 be 어떤 다 똑같아요 and the electric 자 여기 해석은 TV를 위한 전기가 보통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기가 끊겨서 TV 못 볼 염려도 없다 if teenagers didn't build up a fairly major district 자 여기 4는 4에 대한 얘기 여기 4가 왜 있어야 돼? 4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4 뒤에 명사가 없잖아 지금 뭐가 생겼대는데 그렇죠. Their parents or carers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ith their parents or 그러니까 conflict라는 명사는 누구누구와의 갈등할 땐 conflict with을 쓰기 때문에 with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무례할 때는 disrespect라는 conflict는 with을 쓰고 disrespect는 for를 써야 된단 말이야. 뭘 가지고 싶으면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동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동사가 아닌 게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가 필요한데 그 전치사가 지금 여기에 얘는 그럼 왜 생략 못했어? 얘는 with을 안 쓰니까 얘도 with을 쓴다면 안 써도 됐겠죠 근데 with이 아니고 disrespect for them conflict with them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됩니다 대단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70대들이 꽤 엄청난 뭐 그들의 부모나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무례나 또는 갈등을 쌓아오지 않았다면 데이에 대한 얘기 Teenagers okay, 데이드는 뭐의 줄임말? 데이 우드일 수도 있고 데이 헤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 보고 알아요? 우드 네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원트가 왔기 때문에 헤드였으면 헤드 플러스 PP가 와야 되죠 우드니까 동사 원형이죠 그들은 they would never want to leave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떠나려고 떠나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in fact 사실은 falling out love with the adults who took 주어가 이렇게 긴 겁니다 여기에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죠 그래서 얘는 이상한거고 너를 돌봐주는 부모들과 사랑을 떼는 것이 is probably a necessary part of growing up 뭐에서 뭐다 성장에서 아마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뭔가 in fact 떴으면 in fact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거죠 앞에서는 부모랑 계속 같이 부모랑 같이 좋잖아 돈도 다 내줘 전기요금 걱정할 필요 없어 뭐 먹을지 음식 같은 거 떨어질 염려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같이 있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글이 요 첫 문장이 어디랑 이어지냐 하면 인펙트랑 이어지는 거야 첫 문장에 모든 포유동물들은 부모랑 언젠가는 떨어져야만 한다는 얘기했어 하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절대 10대들이 떠나고 싶지 않잖아 했어 한번 틀은 거지 글의 방향을 근데 임팩트 떠서 다시 이어가고 있는 거야 이 글이랑 그러니까 임팩트가 어디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거 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와서 또 앞 첫 문장은 떠나야만 된다는 얘기 해놓고 떠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데 왜 떠나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마도 뭐 성장의 과정에서 뭐 떨어져 나가는 게 필수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임팩트의 위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연결 부사의 위치 임팩트 위치 여기라는 거 아마도 그 다음에 later 나중에 뭐 한 다음 나중에 떠난 다음 나중에 이제 떠나고 나서 나중에 when you live independently from, away from them 댐에 대한 얘기는 parents or carers 네가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을 때 너는 뭐 할 수도 있다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왜 네가 그들로부터 떨어지고자 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you can come back some time 가끔씩 올 수도 있어 집밥 먹으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developing financial management skills는 뭐 하는 것, 여기 이 뒤에 is가 있으니까 전부 다 뭐, 여기 ing는 전부 다 뭐 하는 것이죠. developing financial management skills는 learning from other people's experiences,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 figuring out your strengths and interest, 너의 힘과 관심을 알아내는 것, 너의 장점과 관심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strength는 여기서 힘이 아니고요, 장점이겠죠. 알아내는 것, 너의 strength와 interest, 너의 장점과 관심을 알아내는 것. Managing relationship problems with your peers. 부모와의 관계 문제 관리. 다음에 33번. 오케이, 빈칸 채워넣기. A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s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is to ask them to blank. 사랑스러운 기술. 아이들을 돕기 위함. 첫 번째 단계를 그들의 뭔 소리예요? 자기들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있는데 그 답을 스토리의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 답은 뭔데? 1번. 오케이.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 frequently. 아, 저 내가 해야지. Is a tale I call Venom and the Beast. 한 이야기 내가 자주 이야기 하곤 했던 내가 Venom과 Beast라고 불렀던. It is based on a story called the Saint Venom and the Frog. 이것은 Saint Venom과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의 기본된 책이다. 기본된 것이다. 이야기이다. Found in an old book by Helen Walden. 올해 헬렌 월든에 의해 발견된. In the original, 원작에서는 The Saint means a frog in the Welsh and tales. It to be quiet in case it disturbs his praise. 성자가 만든다. 개구리를 늪과 언덕에서. 그리고 언덕이 어딨어? 힐이 어딨어? 테일즈 언덕이라고. 테일이 어딨어? 테일. 여기. 엔드 뒤에 있는 이게 테일즈 아니야? 아, 말했다. 말했다. 그때서 만났고 말했다. 그의 기도를 방해하니까 괴물 걸리는 것을 멈추라고. Later he regrets this. 후에 그는 그것을 후회했다. In case Doug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frog. 신이 괴물이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I invite children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to, for the sea to meet and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나는 그런다 아이들에게.
다른 동물들을 생각하기 위해요. 성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서 to meet at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그들을 위해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밥하고 다른 주소에서 I then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ideas.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이야기를 빌려준다.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 중이다. 이야기 작품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것을 좋아한다. 헤이, 지금 문법에 배웠던 거를 해석에 써먹지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크 왜 젓꼬라지야? 테이크가 왜 젓꼬라지는 저기는 헬프가 얘기해주고 있죠. 헬프가 help A 두죠. help A 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죠. take the first step 하는 것을 돕는 것을 위한 이렇게 된 거. for helping children take. 그 다음에 is는 저기 왜 있어? 스토리 뒤에 있는 is는. 위치가 생략돼 있었어. 아, 위치만 생략할 수 있어? 주교 관계대명사만 생략하고 비동사를 놔둘 수가 있어? 주어가 a lovely technique이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a lovely technique부터 시작해갖고 스토리까지가 주어죠. 그러니까 a lovely tech 이 문장 단순하게 하면 a lovely technique is 이렇게 되는 거죠. to ask는 Okay. 명사적이고요. 보호하고 있고요. ask 하는 것이다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lovely technique은 is to ask 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to 나왔는데 뒤에 당연히 to가 올 거야. 왜냐면 뭐 만들어야 되니까? ask a to do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오형식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이상하게 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러블리한 테크닉은 그들에게 투두의 행동을 할 것을 요청 에스크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with은 왜 있어? with 뒤에 명사가 와닿아야 되는데 with 뒤에 frequently is a tale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with은 뭐야? 왜 있는 거야 여기 도대체? 여기에 윗이 왜 있는지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죠. 시작해서 끝난 게 어디야? 여기죠. 이 대석 뭐 안 되시고? 그래서 그걸 뭐 안 되시라고 그래? 내가 이 표시했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표시했으면 당연히 관계대명사지. 그럼 선행사가 있단 얘기고 선행사가 들어갈 건데 원스토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with 뒤에 들어가죠. with the story죠. I have done this with the story. 그 다음에 in case 주어 동사 in case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는 경우라면 누가 뭐뭐 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에 animals, different animals for the saint에 있는 이 for에 대한 얘기. 이거,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답게 해석을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응? 여기도 또 있고요. 의미상의 주어. The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s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is to ask them to help you complete the story before you tell it. 그래서 뭐 멋진 방법이래, 멋진 기술, 어 괜찮은 방법이래. 뭐 하기 위한, 뭐 하는 것을 위해 아이들을 돕는 것을 위한 아이들이 뭐 하는 걸 돕는데 첫발 떼는 거 뭐를 향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향하여 가기 위한 첫 스텝을 떼는 것을 아이들이 이 행동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멋진 방법은 그들에게 뭐 하는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뭐 할 수 있게 달라고? 너를 도와달라고. 네가 뭐 하는 것? 완성시키는 것. 이거 complete 왜 꼬라지는지 헬프가 또 얘기하고 있어. complete가 형용사되지만 동사인데 네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니들이 좀 도와줄래? 응? 라고 얘기하는 게 러블리한 기술이다. 애들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첫 발짝을 떼는데 아 내가 이야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니들이 좀 도와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Okay. One story that I have done this with. This에 대한 얘기는 앞문장.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 그래서 내가 자주란 말. frequently 빈도부사고요. 뭐 정상적인 위치는 여기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끝에 갈 수도 있고. One story that I have frequently done this with. 내가 이러한 일을 자주 했던 내가 사용해 위에 써서 뭐뭐를 사용하라 뜻이니까 내 이게 도구고요. 이 도구가 선행사로 날아간 거고요. 앞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자주 사용했던 한 가지 이야기는 이야기다. 내가 Beno and the Beast라고 부르는 하여튼 내가 부르는 이야기다. The story, the tale. The tale is based on. 여기도 계속 이상해. 그것은 뭐뭐에 기초하여 쓴 것이다. 그것을 각색해서 쓴 것이다. 이야기를 뭐라고 불리는? 이건 진짜 있는 이야기. 진짜 동화책 찾아보면 있는 거. Saint Beno and the Frog라고 불리는 이야기의 근거에서 내가 살짝 바꿔 쓴 거기에 기초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뭐 된다? 얘가 왜 이꼬라지냐면 It is based on, it is found. It is가 생략된 거고 분사 구문 발견된다. 어디에서? 옛날 책 누구에게서? 이게 원작 by Helen Waddell 이란 사람의 쓴 옛날 책에서 발견되는 내가 이렇게 이 제목이 이러이러한 책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요렇게 살짝 뭐 거의 똑같죠.
프로브 대신에 비스트라고 쓴 걸까? 여기는 동물이 한 마리,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뭐 애들이 성자가 뭔지 모를 테니까 성자란 말을 나는 빼버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스트라는 복수를 쓴 걸 보니까, 이거 대신 딴 걸 막 바꿔서 니들이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 밑에 보면. 비노와 또 괴수, 야수, 괴수들이라고 내가 부르는 이야기인데, 원래 제목은 또, 뭐 이 사람이 쓴 옛날 책에 나오는 이 뭐 성자 베노와 개구리라고 불리는 이야기에 기초한 글이다. In the original,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원작에서는 The Saint Meets a Frog in a Marsh. 그래서 성자가 늪지에서 개구리를 만나고 And he tells the frog tell a to not tell a to do. 그래서 개구리 더 프로그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한다. 뭐 하는 경우라면 it에 대한 얘기 더 프로그 disturb의 뜻이 뭐예요? 방해. 그래서 개구리가 뭐 하는 경우라면 방해하는 경우라면 뭐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그의 기도를 방해하게 된다면 야, 네,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in case you disturb my prayers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줘 라고 요청하는데 나중에 the saint가 regret this 이렇게 조용히 있어달라고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in case 뭐 하는 경우라면 뭐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네. 신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인조의 저거 뭐 개구리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조용히 하라고 있으라는 것을 후회했다. 그 다음에 invite A to do A에게 원래 초대하던데 권하는 거죠. encourage 됐습니까? encourag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think of different animals. 여기서 think of가 뭔데?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그럼 내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누가 뭐 하기 위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어법으로써 animals를 꾸며 주는데 거기에다 to do 앞에 for를 쓴 거야. 누가 뭐 할 동물 이렇게 성자가 만나 볼 장소와 그리고 또 여기에 생겼던 말은 뭐겠어요? And 하고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사이에 And I want children to think of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한 거야 아이들에게 누가 뭐 할 다른 동물, 세인트가 만날 다른 동물과 또 세인트가 그들을 만날 다른 장소도 생각해보라. 다른 동물도 생각해보고 다 말시가 아니고 프로그가 아니고 졸리죠. 그렇죠? 말시가 아닌 장소 생각해봐라. 프로그가 아니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이 개구리가 아니고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사막에서 만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늪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하고 다르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내가 걔들이 해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니까 내가 걔들이 해준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뭐 해주는 거야? 이야기를 tell them the story 그 이야기를 해준다. including에 대한 얘기 포함하고 있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준다. 이에 대한 얘기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고 지금까지 내가 한 방법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아니고 인칭 대명사고 앞에 거 자기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 것이 뭐다? 뭐의 참여시키는 것 아이들을 참여시킬 어디에 이야기 만드는 것을 여기 아트에 대한 얘기 기술 앞에 나왔던 단어 뭐? 테크닉 아트가 예술이 아니고 테크닉이 뜻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involve A in B는 뭐야? involve A in B 에이를 이해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뭐할
아이들을 뭐 하는 것에 이야기를 창조하는 기술 속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든 뭐를 사용된 그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뭐한다? 엄청 좋아한다. 어? 내 얘기 여기 들어갔네? 재밌다. 됐습니까? Okay. Choose some books they a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약간의 책들을 골라. 고르는 것을 요청하다. 요청하는 것이 멋진 방법이다가 되는 거고. Read as many books, book reviews as possible. 많은 책 리뷰를 읽어봐라. 가능한 많은 책 리뷰를 읽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멋진 기술이다. Listen to story and write a summary. 이야기와 이야기를 듣고 요약본을 써라고 요청하는 것이 멋진 기술이다. Draw a picture about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에 대해 그림을 그려라. 그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 이러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뒤에 이 사람이 뭐를, 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에 해당되는 것을 부르란 말인 거죠, 결국. 내가 이 사람이 쭉 했는 것도 결국 뭐야? Help, 작가. 작가가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얘기해주기 전에 그 작가인 당신이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아이들에게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 지금. 됐습니까? 마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5형식이라든지 자 코가 나오고 이러면 치조를 한번 보세요. 어? 그동안 수많은 문법 수업을 하면서 5형식이라든지 의미상의 주어라든지 이런 데 써먹으라고 배운 거야. 어? 그 문법 문제 맞추라고 배운 게 아니고. 고등학교 영어는 배운 문법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걸 문법 규칙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34번. It is difficult to know how to determine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그것은 힘들다. 어떻게 다른 것은 어떻게 결정 하나의 문화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What is a culture rank order of rock, jazz, and classical music? 무엇이 수준 높은 문화일까? 락, 재즈, 그리고 클래식 뮤직 중에.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s about whether culture changes are for the better or the worse. 이런 문화가 바뀌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이런 조사 여론조사를 할 때 looking forward would lead to one answer and looking backward would lead to a very different answer.
Surprised if they were told horrified if they were told they have to back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우리의 아이들은 겁먹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말 듣는다면 they have to go back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그들이 그들의 종교 세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들린다면 our parents will be horrified if they were told they ha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e of their grandchildren. 우리의 부모님들은 겁먹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조카 문화에 참여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Parents tend to like what they have grown up and are gotten used to. 동생들은 그들이 자란 후 익숙한 문화에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After a certain age, anxieties arise when sudden culture changes are coming. He said, certain age 후에 불안감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문화 변화가 다가오고 있을 때, our true culture is part of whom we are and where we stand, and we don't like to think that who we are and where we stand the short link. 우리의 문화는 일본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 우리의 문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케이, 마틀. 오케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determine. 결정하다. 같은 말. decide. whether. 인지. cultural rank order. cultural rank order. 문화적 순위 순서. 문화적 1, 2, 3등. cultural rank order. order에 대한 얘기. 순서. 여기선.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뭐뭐에 있어서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public opinion polls. 여론조사 투표. look forward. 모르겠어. forward. 앞. 앞쪽으로. 그럼 look forward가 뭐겠어? 앞쪽을 보는 거지. 전망하다. 미래를 예측하다. look backward. 옛날을 보다. 과거를 회상하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lead to. 어디 어디로 끌고 가다. 어디 어디로 이끌다. 네. horrified. 직업하는. be told. 듣다. grandparents. 조부. participate in. 뭐뭐에 참여하다. 같은 말. take part in. 더 많이 나오는 거. grandchildren. 조카. 어 그래? 컷 뭐야 조카? 이건 네퓨나 니스는 실직이네. 남자 조카 네퓨, 여자 조카 니스인데. 그랜드 패런츠가 뭐야? 그럼 그랜드 칠드런이 뭐겠어? 손자 손녀죠. 무슨 조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음에 short-lived 단명하는 certain 자 certain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형용사인데 한정적으로 쓰일 때의 뜻과 서술적으로 쓰일 때의 뜻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한정적으로 쓰였어? 서술적으로 쓰였어? 그래서 certain이 한정적으로 쓰이면 특정한 I'm certain 할 때는 서술적으로 쓰였고 그때는 확신하는 I'm confident I'm certain 나는 확신한다 certain age 특정한 연령 조심해야 됩니다 certain 자 그럼 문법적인 거 it에 대한 얘기 진주어는 to know how to determine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how to do how to determine에 대한 얘기 어떻게 결정할지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에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내용 to가 전치사의 to다 피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making pizza 해야지 When it comes to make pizza 하면 안 된다고 전치사의 to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할 때 looking 외조 꼬라지야 주어 하려고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horrified ed가 쓰인 이유는 horrify의 뜻이 뭐예요? horrify h-o 그러니까 were told 수동태고 듣다고요 were told 뒤에 that 와서 완벽한 문장을 듣는 거고요. That 이하라는 것을 듣는다. 그 다음에 tend to do 뭐뭐 하는 게 한다. 그 다음에 아 단어를 도랬네. Anxiety 불안감 Arise 솟아오르다, 위로 올라가다, 증가하다, increase, arise, 증가하다. 발생하는 건데요? 발생하는 건데고요. 올라오는 거니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후에 대한 얘기 의문사. 의문사고 간접의문문 여기도 또 의문사고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오케이,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of it이죠 네. Our culture is part of it 그것의 일부다 명사절이죠. 간접의문은 항상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ow we should determin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 'how' 뭐하는 'how'야? 그럼 'how we should determine' 간접의문이고 'no'의 무슨 어야? 목적어. 뭐, 그래서 간접의문 항상 명사절이라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왜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명사적이죠, 뭐. 뭐겠어요? 그 다음에 단어 계속해서 seek 찾다 cooperation 협력 generation forgetful experience 경험하다 경험 adjust 조정하다 조절하다 조정하다 맞추다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 make effort 노력을 하다 ancestor 고속 get used to
너무 많이 사용하고. 또 할까? used to? get used야. get 뒤에 있는 used야. 그럼 이 used의 품사가 뭐겠어? 그럼 used가 형용사랑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 학원. 누구라? 신기록 세우겠다. 뭔 소야? It is used to melt egg. 히트는 그것을 녹이는 데 사용한다. 히트가 뭔데? 열이죠, 열. 어, 저런 거는 이거고요. 열은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건 수동태 use의 세 번째 녀석이고. 이건 그는 그것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수업할 때 뭐 듣냐? 어? 수업해버릴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 전치사의 to! 응? 이건 뭔 소리냐? 그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사용하는. 와, 환장하네. 조동사 used to. 어?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는 그걸 만들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만든다. 와, 진짜 너 조폐야 되겠네, 진짜. 어? 맞아야 정신 차리죠. 우드로, 뭐, 웃음냐? 어? 우스워? 그래서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가 형용사니까. 비 familiar with 하고 같은 말. Be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비 accustomed to, be familiar with, be used to 전부 다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건 뭔 소리야? 여기에 남과 있었는데 지금 없다. 이거는 이걸로 바꿔 쓸 수 없다. 동작 동사일 때는 우드가 우드를 사용해서 과거에는 뭐뭐 우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윌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고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뒤에 동작 동사가 와야 된다. 비동사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 비동사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몇 번째? 몇 번째 수업이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럼 얘가 빈칸에 들어가면 뭐 뜻이 되는 거야? 응? Human tends to like what they grown, what they have grown up in and gotten used to. 뭔 소리야 이게? 어? 왓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된다. They have grown up in the things. They have gotten used to the things. 여기에 얘가 the things 대시라며. The things라며. Like the things. 그것들을 좋아한다. Humans tend to like the thing.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경향이 있다. 뭐? They have grown up in the thing. 그들이 뭐 해왔다? 그것들 안에서 자라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해왔다? 여기에 got은 왜 이 꼬라지야? They have grown up in the thing. 와, 너무너무 힘들다. 뭐? 맞는 얘기 했어요. 이거 지금 문법적인 거 다 하고 나니까 힘들다고. 어렵다. 아는 것이. 뭘 아는 거.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기가 힘들대. 뭐. 하나의 문화가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아는 것이 힘들대. 어? 어떤 방법으로 이 문화가 저 문화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어렵답니다. 어? What is the cultural rank order of rock, jazz and classic music? 락 음악과 재즈 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문화적인 순위는 무엇일까?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이고 뭐가 3등일까? 없단 얘기죠. 순위를 매길 수가 없단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결국 여기에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할 수 있다 없다란 얘기? 없단 얘기입니다. 어느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고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얘기를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를 써서 뭔 얘기 시작하냐? 뭐에 있어서는 그랬어. Public opinion polls about whether cultural changes are for the better or the worse. 그래서 문화적 변화가 더 좋아진 건가 아니면 저 문화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바뀌는데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쪽인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쪽인지에 대한 대중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자면 뭐 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 뭐 할 것이다? 한 가지
대답으로 귀결될 텐데 한 가지 답을 하게 됐는 할 거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매우 다른 대답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과 과거에 어땠어요?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대충 읽어봤는데 어느 쪽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겠어? Looking backward가 좋았다고 얘기하겠죠. 뒤에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어? 아 옛날에 참 좋았지. 그때 옛날 음악 참 좋았는데 요즘 음악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거라고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Our children would be horrified. 아이들이 뭐 할 거다? 겁에 질릴 거다. If they were told, 만약 그들이 아이들이 듣는다면 아이들이 had to go back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화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얘기를 듣게 되면 겁에 질릴 것이다. 얘들은 모르지. 과거가 없잖아. 별로. 짧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이들은 looking forward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looking backward. 그러면 여러분들 한 60년대, 70년대 음악은 어떤 것 같아요? 어, 그 뭐 완전 구려요. 되게 개구려요. 애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건 완전히 여기에 앞문장에서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옛날 게 개구려요. 네거티브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Our parents would be horrified. 우리의 부모들은 만약 그들이 듣게 된다면 그들이 뭐 해야만 한다? 참가해야만 한다. 뭐의 손자, 손녀들의 문화에 참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겁에 질릴 것이다. 그 말은 과거가 좋았고 앞으로는 좋지 않다. 안 좋게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인간이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까? Like 하는 경향이 있다. What they have grown up, 그들이 자라온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익숙해진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fter a certain age, 특정 나이가 지나서는 anxieties arrive, 걱정이 생겨난다. 뭐 할 때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의 문화는 뭐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입장인가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디아라는 것을 생각한 거.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와, 우리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가 어떻다라는 것.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 누구이다와 현재 누구이다와 우리가 현재 어떤 입장이 금방 변할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기 싫어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금방 뭔가 변할 거예요. 우리가 입장이 변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늘 지금 같았으면 뭐가 지나고 나서는 특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서는 지금 상태가 좋아? 아니면 또는 과거가 좋아? 지금은 short-lived, 금방 사라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빡 치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적인 것들을 네가 못하진 않는데 그걸 여기에서 적용을 못 시키고 있어.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까? 제가 이건 뭘, 왜, 이건 왜, 이 for는 왜 있는 거야? 이 to는 왜 있는 거야? 이건 왜 ing야? 왜 ed야? 라는 건 사실은 다 우리가 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학교 문법을 복습을 할까? 시간이 없는데, 여기. 제가 수업 시간 얘기하는 것들 잘 복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